백마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백마왕입니다. 네, 전천호입니다. 자, 5월 셋째 주 3주차 경마 주간입니다. 이번 주는 그 일요일 날 코리안 더비가 서울에서 준비가 되죠?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부산에서 좀 능력 있는 기수들 한 7명 정도가 서울에 올라와서 이제 코리안 더비를 준비를 하다 보니까 벌써 수요일 날 올라와서 조교를 하고 있는데 부산에서 이제 아무래도 기수도 좀 부족하고 또 이번 달이 또 5주 경마로 또 형성이 되니까 출전마도 많지 않고 그래서 이번 주는 좀 편성이 좀 약한 것 같아요. 아무래도 적배당 예, 쪽에 뭐 기복마들이 많이 나왔기 때문에 출전 두수는 많지가 않은데 또 이렇게 또 출전마가 없는 경주에서 또 인기마들이 또 좋은 성적을 내야 되는데 네. 또 성적을 내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편성이나 모든 것을 잘 조합을 해가지고 공략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부산 같은 경우는 뭐 지난주에도 상당히 좀 어렵게 네. 형성이 갔잖아요. 자, 뭐 하여튼 부산은 항상 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준비를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자, 3주차 금요경마 메인 승부부터 진행을 하겠습니다. 자, 전천 의원이 부산 5경주고요. 자, 백마왕이 부산 아닙니다. 전천은 7경주죠? 네. 아, 죄송합니다. 전천 의원이 부산 7경주 준비가 됐고 백마왕은 부산 5경주입니다. 자, 7경주 시작을 해 주시죠. 네, 이번 주 7경주는 뭐 기본적인 능력은 좀 나와 있는 마필들 간의 경주가 되겠습니다. 또 이번 경주가 출전마가 지금 8마리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뭐 쉽게 가면 뭐 대길로 그냥 끝날 수도 있겠지만 제가 이렇게 분석을 해보니까 지난번에 분명히 사연을 가지면서 나왔던 말이 한마필이 출전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요 마필은 마필의 컨디션이 좀 좋아 이제 지는 조짐에서 마필이 이 기수 자체에 의욕이 너무 앞서가지고 지난번에 상당히 좀 무리를 했던 말이 되겠는데 요번에는 편성을 딱 보니까 뭐 편성도 요마필이 최적 전개가 예상이 됩니다. 인기마 중에서도 뭐 전반적으로 이제 뒤에서 올라오는 마필들이 많은데 제가 노리는 마필은 좀 앞선에서 경주를 풀어나갈 수가 있기 때문에 자 이번 주에 7경주에서는 제가 강력하게 노리는 복병 마필을 놓고 자 인기마 한 두세 마리 정도 엮어가지고 공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부산의 7경주 전천 의원이 좀 겉으로 보이지 않는 또 직전에 그 복귀 내용으로 좀 무리를 했던 그런 마필을 과감하게 축으로 세워서 중배당 이상 나오겠네요. 자, 부산 7경주 전천 의원의 승부 경주였고요. 저는 5경주를 준비를 했습니다. 이번 5경주 좀 주중에 이제 좀 공부를 하다가 보니까 내용이 조금 얽혀있는 그런 마필이 이번 경주에 출전을 했기 때문에 뭐 무리 없이 아마 이번에는 거리도 만만하고 또 타켓을 삼아서 나온 것 같아서 그 마필을 가지고 이번 부산 5경주는 승부를 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7경주하고 5경주 전천호와 백마왕의 승부경주 코너였고요. 자, 1경주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부산 1경주 1000m 단거리 편성인데요. 그냥 쉽게 대가리는 서 있는 것 같죠? 예, 뭐 1번 고속성장이 지난번에 좀 공백기를 가지면서 나왔지만 뭐 상당히 좀 네이스 흐름도 빨랐던 경주에서 뭐 자력으로 네. 입상을 했기 때문에 이번 경주에서는 뭐 배팅의 충마로까지 공략을 해볼 수가 있겠고 후착에서도 어느 정도 능력 우열은 좀 드러난다 이렇게 분류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1번은 뭐 축으로 놔야 될 것 같고, 그죠? 예. 2번마가 지금 이제 2주 만에 출전을 했습니다. 김정웅의 또 2kg 감량. 이것도 이제 승부 의지면에서는 2번마는 좀 봐줘야 되겠죠? 어때요? 기수가 좀 불안한가요? 기수 자체가 조금 불안하긴 불안한데, 뭐, 지난번에 뛰었던 경주를 보면, 이 마지막에 상당히 좀 내측에서 추입으로 올라오는 이 걸음 자체는 무난한 그러한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뭐 웬만하면 뭐 입상에 기대가 상당히 높은 마필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다른 쪽에서 이제 복병 마필을 좀 추천한다면은 어떤 마필이 있겠어요? 뭐 복병 마필을 해봐야 뭐 3번이나 아니면 뭐 외곽에 있는 마필 뭐 8번 정도가 될 것 같은데 그렇게 1번, 2번에 비해서는 좀 전력상 좀 밀리는 마필들이다. 아,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아직은 기본 전력상 좀 밀린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고요. 자, 1경주는 이렇게 해서 정리하겠습니다. 자, 2경주 국산 모금 마령 1200입니다. 거리가 좀 만만치 않죠?
어떤 마필이 유리하겠어요? 일단은 5번 자연수란 마필이 직전 경주에서 이제 컨디션 호전세를 보였습니다. 발주도 좀 무난한 모습 속에서 경쟁력을 보였고, 그리고 막판까지도 이 탄력 자체는 뭐 상당히 꾸준하게 나오는 모습을 보였다는 점에서 5번 자연수가 편성에 2점을 살리면서 아마 자력으로 입상을 할 수 있는 찬스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5번 마가 가장 유리해 보이고, 그 다음에 이제 직전에 2착으로 왔던 9번 마 로얄 빅토르 외곽의 조창욱인데, 여기 보니까 이제 수영 조교나 뭐 이런 걸 열심히 했는데 지난번에 좀 다섯 주로 해서 뛴 게 좀 마음에 걸려요. 예. 그렇다면은 결국은 2번 마 라이징 파크가 그래도 직전에 공백 후에 나와서 걸음의 변화를 신장세를 좀 보였고, 또 33점 마방에서는 뭐 다 좀 열심히 마필을 만들고 있어서 의도적으로 좀 늘어난 거리에 나오지 않았느냐 2번 마가 이렇게 좀 판단이 돼서 아무래도 2번 마 쪽이 조금 유리하다고 봐야 되겠죠. 네. 3경주 가겠습니다. 국산호군 1000m. 이건 안말경주가 되겠는데요. 예, 전천 의원이 좀 해설을. 뭐 이번 경주도 오늘 전반적으로 1, 2, 3경주는 축이 나와 있다고 보여집니다. 이번에도 이제 4번 니얼곤이라는 마필이 지난번에 이제 입상을 하면서 이번 경주에서 또 축마로 팔릴 수가 있는 마필이 되겠는데, 직전에 이제 1200m 경주 거리에서도 경쟁력을 이제 보였다는 점이 되겠고, 뭐 이번에 뭐 능력 기수가 이번 경주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조찬훈이가 좀 장난을 좀 치는 기수지만 열심히만 타준다면 4번 리얼곤이 입상 기대치가 가장 높은 마필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4번 마 리얼곤 26점 마방도 뭐 상금도 없고 지난번에 또 변화도 보였고 거리 적응이 됐으니까 유리할 것 같고요. 지금 5번 마 빅메이 레비 메이저가 이제 33조에서 출전합니다. 지난 2경주에 라이징 파크죠? 이거 같이 이제, 오군마에서 이제 한 마리씩 나눠 갔는데, 아무래도 라이징 파크는 단거리보다는 1200에 좀 유리한 것 같고, 빅메이저는 그래도 단거리 쪽에 좀 유리한 마필이라서, 지난번에 최선을 다하긴 했습니다만은, 편성으로 봐서는 크게 무리 없이 입상권 또 도전이 가능한 그런 마필로 평가를 할 수 있겠고요. 뭐 계속 저배당만 말씀을 드리는데, 편성이 계속 그래서? 예, 편성 자체 그래서 그러는데, 뭐 이번에는, 데뷔전을 맞이하고 있는 이제 신마 중에서 2번 나우히어라 마필을 좀 관심을 가지셔야 됩니다. 요 마필은 왜 관심을 가져야 되냐면, 이번 경주 이렇게 보니까 순발력이 그렇게 뛰어난 마필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나우히어는 주행 검사 시에 이 발주가 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특히 이제 김어수 기수가 이 좋은 마필에는 많이 기승을 하지 못하는데, 상당히 경주 자체를 의욕적으로 그리고 매 경주마다 또 최선을 다하는 그러한 기수라는 점에서 이 나우히어가 아마 이번 레이스에서 인게이트 기습 선행을 한번 나간다면 충분히 경쟁력을 갖춘 마필로 분석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예, 신마주면은 2번만 나우히어 좀 관심을 가져주십사 하고 말씀을 드렸고요. 자, 4경주 갑니다. 혼합사군 마령 1200. 이건 제가 추천 경주로 준비를 했는데 편성이 좀 약해요. 그래서 뭐 저도 이 경주에서 뭐 큰 배당을 노릴 수 있는 그런 복병마의 출연은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 일단은 의지 면에서 가장 강하게 나오는 마필이 한 마리가 있습니다. 바로 2번마 북악산인데요. 뭐 지난 경주 때도 뭐 이렇다 할 걸음을 보이지 못했습니다만은 혼합사군에 지금 국산마가 5번하고 7번마가 동반 출전입니다. 그렇다고 보면은 5번마 같은 경우는 에드캣 새 자마로 보여준 걸음이 없거든요. 근데 여기서 이제 출전시킨 거 봐서는 아무래도 2번마 부각산 가지고 승부를 때리지 않겠느냐 이렇게 봐서 2번마를 축으로 놓고 한번 배당이 아니라 적중을 한번 시켜드리는 그런 경주로 준비를 해봤고요. 자, 다음 경주 제주교차 2경주입니다. 900m 편성입니다. 이거는 그 후진입 신청한 마필이 8번하고 10번마 두 마리가 후진입 신청을 했는데 어느 쪽이 세 보여요? 저는 이제 10번 우량호라는 마필이 좀 더 센 마필이다. 뭐 지난번에도 추천을 드린 것으로 기억이 나는 마필이 되겠는데, 뭐 이번에도 게이트 자체가 이제 외곽이지만 이 우량호라는 마필은 이제 기본 순발력을 가지고 있죠. 지난번에도 이제 외곽에서 선입으로 붙어가지고 막판까지 상당히 좋은 이제 끝걸음을 보였는데, 뭐 이번 경주 자체에서 900m, 100m가 더 늘어난
900m 레이스를 맞이를 하고 있지만 뭐 무난하게 10번 우량호가 입상 기대를 걸어줄 수 있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10번만 우량호. 뭐 지난번에 보니까 뭐 좀 설렁설렁 타는 것 같더라고요. 보니까 뭐 10번만은 좀 인정을 해야 되겠고, 이 전체적으로 이제 기록을 보면은 1번만 제일 명성이 지금 이제 공백 후에 아주 바닥을 치고 있는데 옛날 기록이 있는 마필입니다. 이제 근데 이번에 그 5번만 승승무대는 이제 강수환 기수가 가서 탔고, 이 제일 명성은 갑자기 이제 안덕수 기수로 교체를 했는데, 이 최근에 그 안덕수 기수가, 좀 고배당 입상률이 상당히 높아요. 좀 덜 보고 싶은데도 막 와서 때리고 그러는데, 이 저는 그냥 느낌상으로 1번만 제일 명성이 공백은 있지만은, 현장에서 마필 상태만 좀 괜찮으면은 배당으로 역으로 한번 때려보고 싶은 그런 생각도 있는 마필입니다. 그래서 1번만 제일 명성은 현장에서 마필 상태를 좀 잘, 컨디션 확인을 좀 해달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자, 오경주는 백마왕의 메인 승부였고요. 그 다음에 육경주, 부산 육경주, 혼합 3군 1200. 전천 의원이 이거 추천 경주로 준비를 했죠? 예. 이번 이제 육경주는 인기마필 안에서 이제 끝날 수 있는 경주라고 봅니다. 뭐 인기마 한 3마필, 4마필 정도가 좀 강하게 팔리는 그런 경주가 되겠는데, 일단 8번 이제 해바람 마필을 추천을 드립니다. 뭐 요 마필은 선행도 가능하고 선입 정기도 가능한 마필이 되겠는데, 최근 두 번의 경주를 이렇게 보면 편성이 좀 센 편성이었습니다. 편성 자체도 강했고 그 레이스 흐름 또한 빨랐던 경주에서 두 번 다 이제 자력으로 입상을 했는데, 이번 경주에서 이 8번 해발을 놓고 공략을 들어가는데, 인기마 안에서 지금 보면 기본 사이즈가 좀 나오는 마필도 있지만 이 편성 자체에서 지금 과도하게 또 인기를 끌고 있는 마필들도 몇두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크게 배당을 노리기보다는 이번 경주 8번 해발을 놓고 안정적인 마필들 위주로 해가지고 한번 적중할 수 있게끔 최선 다해가지고 한번 6경주 저배당 쪽으로 한번 공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6경주 저배당이지만은 뭐 적중하면은 또 돈이 예. 되는 거니까요. 자. 6경주 전천 의원의 추천 경주였고요. 다음 경주는 제주교차 4경주 저 백마왕이 이거는 추천 경주로 준비를 했는데, 뭐 다른 건 없어요. 그냥 자신감. 아, 이거는 꼭 맞출 수 있겠다. 아, 이번 경주는 무리 없이 내가 꼭 맞춰 드릴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있는 경주이기 때문에 제주 4경주를 추천 경주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자, 그리고 7경주 전천의 메인 경주 됐고요. 제주 6경주죠? 네. 한라마 2군 1400. 의외로 저는 2경주가 좀 터질 수 있는 조건이 좀 있지 않느냐. 저는 이렇게 좀 생각이 됐는데, 뭐 분석이 완전히 끝난 건 아닌데, 전천 의원이 세게 보는 마필은 어떤 마필입니까? 네. 일단은 뭐 이번 경주가 강력한 또 대가리급의 마필이 없고, 한 3마필 정도가 좀 팔리는 경주가 되겠는데, 저는 1번 게이트에 있는 용두비마를 추천을 드립니다. 지난번에도 이제 많은 좀 관심을 끌었는데, 막판에 조금은 탄력 자체도 뭐 늦는 그러한 모습은 보였지만, 이 막판까지 이제 끝걸음이 무난한 그러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번 경주는, 게이트가 상당히 유리하죠. 1번 게이트에 또 전현준 안장이 되겠습니다. 최근 전현준 기수가 요마필하고 계속 이제 호흡을 맞추고 있는데, 전현준이가 탔을 때는 좀 성적이 나옵니다. 그리고 비록 직전에는 인기 석패의 사연을 갖고 있지만 요번만큼은 1번 용두비마가 직전 경주 이상의 성적을 내줄 수 있다고 저는 보고 있기 때문에 1번 용두비마를 추천을 드립니다. 예, 1번마 용두비마 기본적인 전력이나 사이즈 면에서는 뭐 가장 세다고 저도 평가를 하고 있고요. 이제 문제는 이제 9번마 독주세력하고 10번마 송학정기인데, 일단은 그 장우성 기수가 이제 두 마필을 다 타던 마필입니다. 그 중에 지금 조교 자체를 10번마도 지금 장우성 기수가 조교를 시켰던 마필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굳이 9번마 독주세력에 가서 타는 거로 보면은 9번마 독주세력이 아무래도 이번 경주에 뭔가 좀 고배당의 냄새가 나지 않느냐 좀 이렇게 봐서 이번 6경주에서 백마왕은 9번마 독주세력을 뭐 심증입니다. 이건 확증은 아니고요. 그래서 9번마를 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팔경주, 부산 팔경주죠? 아, 국산마 사고 1400입니다. 자, 여기는 어떤 마필을 좀 봐야 돼요? 여기 약간 좀 혼전기가 있어 보이던데. 예, 이번 경주가 뭐 기복을 보이는 마필들이 지금 나왔는데, 저는 일단 이제 외곽에 있는 7번 이 자유로운 시대를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면, 요 마필은 이제 지난번 레이스를 이렇게 보면, 초반 이제 내측에서 선두력을 이끌어냈는데, 약간의 좀 경합성의 경주를 펼치면서 라스트에서는 이 뒷심 자체를 좀 보이지 못했던 마필이 되겠는데 이 경주 자체가 1500m 늘어난 경주거리 첫 도전을 하면서도 그때 당시 이제 우승을 했던 마필하고는 그렇게 마신 차가 많이 나지 않습니다. 그만큼 약간의 경합을 하면서도 마지막에 끝걸음 자체를 충분히 이끌어냈던 마필이기 때문에 저는 8번 이 자유로운 시대를 추천을 드립니다. 네, 전개상으로 좀 풀어보겠다는 예. 거죠? 앞에 가는 예. 뭐 보니까 늦는 마필들이니까 다 말씀을 해주셨고 예, 저는 뭐 아무래도 이제 관심권이 그 22조 마방의 두 마리죠. 2번마 텍사스 특급하고 4번마 그래피인데 예, 텍사스 특급은 좀 늦는 그런 마필이 되겠고 또 그래피는 예, 야후디에 잠하다 보니까 이제 혈통적으로 거리가 조금 안 나오는 그런 마필이라서 좀 조심을 해야 되겠는데 아무래도 전체적인 그 새벽 조교 때 탄력은 4번마 그래핀이 좀 더 낫지 않느냐 좀 이렇게 보고요. 그리고 또 아까 뭐 7번마를 말씀해 주셨는데 그래핀 정도의 어떤 마필이라면 이번 경주에서도 어느 정도는 앞에 붙여갈 수 있는 그런 마필로 보입니다. 뭐 데뷔전에서 불량주로지만은 1000m 우승까지 했던 그런 마필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거리 적응 력 생겼고 편성 약하면은 4번마 가능성이 좀 있다고 말씀을 드려보겠고요. 자 다음 경주 제주 8경주 가겠습니다. 이거는 전천 의원이 제주 추천 경주죠? 예 이번 제주 8경주는 근데 왜 뒤에 경주를 추천 경주로 했어요? 축이 나와 있으니까 아, 축이 있어요? 예 축이 나와 있으니까 제가 이제 추천 경주로 선정을 했는데 예. 일단은 8번 거가대로가 아마 이번 경주에서는 가장 이제 안정감이 있는 마필로 보여집니다. 뛰어온 편성 자체가 좀 틀리고 그리고 지난번에도 많은 인기는 끌었지만 직전 레이스가 레이스 자체가 상당히 좀 페이스도 빨랐었고 그리고 같이 뛰었던 마필들의 전력이 좀 사이즈가 좀 센 마필들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직전과 비교했을 때 봤을 때는 확연하게 좀 이 마필의 능력이 좀 떨어지는 마필들이 출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8번 이 거가대로를 이번 제주교차의 8경주의 충마로 세워가지고 자 후차권을 한번 공략을 하는데 후차도 어느 정도 능력은 나와 있다. 한 두 마리 정도로 압축이 가능하다 할 정도로 이 두 마리 정도만 잘 때리고 받친다면 뭐 짭짤하게 뭐 한 수는 될 것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예, 제주교차 8경주 자, 기본 사이즈 다른 마필 한번 놓고서 때려보자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고 이제 두 경주 남았네요. 부산 9경주 국산 상군 1300입니다. 요것도 이제 뭐 축은 서 있죠. 예. 뭐 지난번에 1800 뛰는데 보니까 잘 뛰더라고요. 그죠? 예. 이 정도면은 뭐 여기서는 강대간이 맞는 것 같고 6번만 영광의 레이스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후차권이 좀 좁혀봐야 될 텐데 자 어떤 마필 주목을 합니까? 저는 후차권에서는 직전에 좀 어설픈 추진으로 인해 가지고 좀 졸전을 했던 7번 오페라 왕을 추천을 드립니다. 지난번에 이제 외곽 중위권에서 어떻게 보면 제대로 추진을 하지 않았다. 외곽에서 밀고 때리면서 좀 더 치고 나왔어야 되는데 김현중이가 전혀 그러지를 못했습니다. 그 전경주처럼 아주 폭발력 있는 걸음을 전혀 못 보였는데 아마 저는 지난번에 이 김현중 기수가 좀 승부가 좀 덜 걸렸기 때문에 제대로 말을 좀 타지 않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7번 오페라 왕 자 이번에는 거리가 줄어든 만큼 라스트에 한 발이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여지는 7번 오페라 왕을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말씀해 주셨고 저는 좀 복병권인데요. 2번마 럭키 다이아를 좀 말씀을 드리겠는데 뭐 지난 경주 1200은 좀 이해가 안 가요. 솔직히 이게 직전에 이제 샌드킥하고 뛰었을 때도 뭐 뒷심은 좀 부족했고 전체적으로 1300의 거리 적성은 조금 떨어진다 이렇게 보는데
일단은 뭐 부담 중량도 좀 많이 놀라왔고 여러 가지 조건상으로 좀 안 팔리겠지만은 제가 봤을 때는 이 말도 기본 순발력은 갖춘 마필입니다. 그래서 안쪽 게이트 뭐 잘 따라가면은 1300에서 한번 의외에 복병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봐서 이번만 그렇게 다이얼을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자, 마지막 경주입니다. 10경주. 국산마 이건 핸디캡 1800입니다. 이건 14마리인가가 이제 출마 등록이 돼 있었는데 네 마리가 좀 빠지고 지금 한 10마리가 출전했는데 아무래도 좀 인기마들이 좀 안쪽 게이트 안쪽이 아니라 다 선행 선입권의 그런 마필들이 지금 인기마죠. 공부 중에 마필들이 승군전 치료는 6번마 헬로 스나이퍼도 좀 팔릴 마권이 되겠는데 이것도 이제 뭐 앞선 전개는 되는 마필이고 9번마도 마찬가지고 10번마 파워풀 코리아도 이 세 마리가 좀 팔리는 게임인데 어떤 마필을 세게 봐요? 네, 저는 이제 10번 이 파워풀 코리아가 지난번에 너무 여유 있게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그것도 이제 2000m 외곽에서 선행을 나가가지고 이제 우승을 했는데 그때 당시에 뭐 6마신차 직선에서 6마신차라면 상당히 큰 마신차입니다. 그 6마신차를 이제 여유 있게 선행으로 이제 우승을 했기 때문에 이번에 이제 58kg 자 부담량 자체가 가장 높은 부중을 배정을 받았지만 다시 한번 이 10번 파워풀 코리아의 선행 버티기가 이번에도 통할 수가 있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10번마 파워풀 코리아 직전에 아주 살아난 모습 보이면서 여유승을 거뒀기 때문에 이번에는 아주 뭐 강력한 인기마로 될 것 같고 아까 말씀을 드렸듯이 6번마 헬로 스나이퍼나 9번마 고스트 위스퍼 이게 이제 따라가는 전력인데 이 고스트 위스퍼는 좀 생각보다는 그 결정력은 좀 부족한 건 사실이에요. 근데 지난 경주 때도 보면은 이제 뭐 백호장군 카오산 이때 같이 나왔죠 카오산하고 네. 근데 이 고스트 위스퍼는 초반에 조금 약간 그 경합성에 어떤 그 내용을 가져갔기 때문에 저는 뭐 10번마가 2000 기수지만은 좀 10번마가 그래도 조금 더 뛸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봐서 9번마죠 9번마 고스트 위스퍼를 마지막 경주에 추천을 드려보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처음에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일단은 인기마를 부정하기가 좀 힘든 한 주가 될 것 같아요, 부산이. 그래서, 뭐, 의외로 저배당이 좀 나올 수도 있겠지만은, 항상 그 부산 경마의 이변이라는 거는 약간만 좀 정신줄 놓고 있으면 아주 당하는 거기 때문에, 현장까지 꼼꼼하게 좀 챙겨서, 현장 예상해서 좋은 결과로 여러분께, 예,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5월 셋째 주 금요 경마 해설 방송 모두 마치고, 현장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